나는 또다시 양을 그렸다. 이번에도 다른 것들처럼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왔다. 이 양은 너무 늙었어. 나는 오래오래 함께 살 양을 원해. 그때쯤 내 인내심이 바닥났다. 어서 비행기 엔진을 분해하기 시작해야 하는데. 그래서 슥슥 이렇게 그리고 말았다. 나는 그림을 던져주며 말했다. 이건 양이 사는 상자야.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안에 있어. 꼬마 재판관의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고 나는 무척 놀랐다. 내가 바라던 바로 그 양이야. 얘는 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어? 왜 그런 걸 묻지? 내가 사는 곳은 모든 게 작거든. 풀은 충분해. 내가 말했다. 내가 그린 양은 아주 작거든. 그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보았다. 그렇게 작지 않아. 봐! 양이 막 잠들었어. 나와 어린 왕자는 그렇게 처음 만났다.